네, 쓰거나 떫은 맛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상큼한 봄 내음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예쁘게 싹이 트고 있는 이 식물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크진 않았는데 새싹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 식물이 섬초롱꽃입니다. 초롱꽃과의 단연초고요. 섬모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초롱꽃과 식물로는 이 섬초롱꽃을 비롯해서 도라지, 더덕, 만삼, 잔대, 모시대, 영화자, 금강초롱, 초롱꽃 등이 있는데요. 모두 약재와 나물로 중요한 식물들입니다. 이 섬초롱꽃은 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로 바닷바람을 맞고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육지에도 정착을 해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번식력이 좋고 특이하게 척박한 돌밭 등에서 잘 자라고요. 굵은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고 종자 번식도 잘 됩니다. 인삼, 오갈피 나무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이눌린, 비타민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에 유용한 약초이자 나물입니다. 우선 이 섬초롱꽃은 나물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고요. 쌈으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 튀김,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면 아삭하고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잎과 줄기, 뿌리, 꽃까지 모두 먹을 수 있고, 뿌리는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무침이나 구이, 볶음, 장아찌 등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잎이 보드랗고요, 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을까지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념을 강하지 않게 담백하게 먹는 게 좋고요. 참기름, 다진파, 다진 마늘에 간장 무침, 된장 무침과 고추장 무침에 잘 어울립니다. 꽃은 말리고 잎은 덮어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요. 3월에서 7월까지 줄기째 발효액을 담가도 좋습니다. 이 섬초롱꽃은 잎을 뜯으면 이렇게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먹어도 문제가 없고요.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이 섬초롱꽃은 전초를 자반풍령초란 약재로 씁니다. 맛은 달고 평한 성질입니다. 자반풍령초란 꽃이 자주색 반점이 있는 종처럼 생긴 풀이란 뜻입니다. 이 섬초롱꽃은 말씀드린 대로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이눌린,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분, 구연산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진해서 질병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당뇨에도 좋고요. 몸속 염증을 개선하며 혈액순환에 좋아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통증을 그치게 해줍니다.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진해와 거담, 천식, 기침 등 기관지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종기를 삭이고 폐결핵에 효과가 있으며 해산 촉진의 효능이 있습니다. 꽃은 말리고 잎은 덮어서 수시로 차로 우려 마시면 건강에 좋고요. 약재로 이용할 때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5 내지 20g씩 달여서 마십니다. 오늘은 나물 맛이 좋고 약효도 좋은 섬초롱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